이대로 병원방에서 물러날 늙은이가 아니지. 무서운 새끼를 앞세워 날 물려받을겠지. 어쩔 수 있습니까? 초조해할 필요 없어. 그쪽을 움직이게 해야 확실한 동선이 파악될 테니까. 그때까지 안전히 기다려. 예, 대표님. 아, 능력이 없으면 내 자식한테도 경영을 안 맡기겠다. 그 침사 한번 도전적이구만. 별로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. 그건 네 엄마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데 너 어떡할 거야? 글쎄요. 어서와. 고생이 많았겠구만. 좀 늦었죠? 뒷정리할 게 많아서요. 그렇겠지. 건우가 날 위해서 이 시간을 사왔어. 태우시지도 못할 걸 왜 자꾸 사오는지 모르겠다. 아, 이건 내 추억 같은 거야. 한때 내가 누리던 것들 말이야. 시차 때문에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쉬어. 여긴 엄마가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. 그래, 그만 들어가 쉬어라. 내일 또 올게요. 배웅하고 올게요. 취임식에서 엄마만 들었지? 회사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. 당분간은 네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해. 제가 좀 많이 해주세요. 레지던스 호텔은 왜 정리했니? 아버지가 시키셨어? 그제 알아보셨나요? 저 아버지 뜻 따라 움직일 만큼 어린애 아니에요. 그럼 네 뜻이란 얘기구나. 알았어. 그만 가봐. 아들한테 밥 먹은 나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끼니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. 네 말대로 넌 어린애가 아니니까. 집 앞이요. 때마침 문자를 하셨구만. 아이고, 상당히 떨어지면 어떡해.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갔다 올게, 오빠. 야, 어디를 가, 이 밤중에. 잠깐이면 돼요. 밤길 조심해. 아니, 저거 혹시 애인 생긴 거 아니야? 와, 생겼다 그러면 뭐 갈라놓기라도 하게? 저요. 네. 저 사실 진짜 목표가 3단계입니다. 짜식. 그새 이 누나가 그리웠냐? 간만에 드라이브 나가자. 너도 오랜만이다. 가자. 어머니 또 상다리 부러지게 밥 차려주셨겠다. 그럼 우리 엄마가 손이 좀 크잖아. 또 얼마나 가진 사내진미를 차리셨겠어. 야, 넌 좀 챙겨오지. 너 주기 싫어서 내가 다 먹었다. 아유, 이런 걸 친구라고. 야, 관둬라. 내가 만들어 먹고 만다. 네가? 괜히 개밥 만들지 말고 사 먹어. 아, 이게 진짜. 너 요즘 새로 들은 밥집 없어? 밥집? 야, 너 밥 먹었다며? 아, 몰라. 먹고 돌아섰는데 또 허기지네. 아, 천천히 좀 먹어라. 어? 여기 김치도 같이 먹고. 야, 내 밥숟가락에 네가 김치 올려주니까 이제 진짜 안 구운 것 같다. 그러니까 이 누나한테 잘해, 어? 아, 너. 내가 온 이상 나한테만 집중하고 내 생각만 해라. 웃기시네. 내가 무슨 네 애인이냐? 아, 뭐 애인은 아니지만 내가 친구 먹은 유일한 여자가 너지.